여기는 반지하고요. 아이고 다리야. 반지하고 원래는 500에 35만 원의 관리비 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 만약 이사가 좀 빠르다 싶으면 500에 30까지 얘기를 해놨습니다. 항상 요 방이 이 가격으로는 아마 안 해줄 것 같지만 이사가 좀 빠르다면 500에 30까지 얘기를 해놨고요. 건물 연식은 한 7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. 그래서 요 벽에서 저 에어컨까지가 3m고요. 요 벽에서 저 끝까지가 3m 10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.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앞에 벽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반지하를 선택하신 분들은 선택을 또 해야 돼요. 창문을 열었을 때 해는 들어오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에 창문이 있는 게 좋을지, 아니면 해는 좀 안 들어와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그런 창문이 좋을지. 당연히 해가 들어온다는 거는 앞에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도로가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. 반지하 해가 들어오면. 그러면 해는 들어오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다니면서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, 그래서 반지하를 선택하시는 분은 그런 거를 뭐가 나을지 고르면 좋고요. 500에 30이면 아주 괜찮습니다. 500에 30이면 제가 이제 요것보다 더 오래된 집들이 500에 30이 대부분이에요. 반지하를 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가 이 정도에 500에 30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침대는 충분히 3m니까는 뭐 들어가고도 남죠.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